태야,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된 거예요? 네, 됐으니까는 전화 오지 않았을까? 언니, 내가 지금부터 전 봐드릴게요. 언니, 무슨 시험을 보려고 앞두고 있어요? 시험을 보려고 앞두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손끝에서 재주로 써먹는 시험인가요? 피부 미용. 그러니까 손으로 직업을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해 내년 정도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언니 신랑이, 사별을 하셨어요? 사별을 하셨는데, 신랑이 가고 난 다음에, 언니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대. 그 어떤 내용이 뭐냐면, 빚을 언니한테 얹어주고 가셨나요? 아니면, 왜 신랑이 가고 난 다음에 언니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와? 그냥 그러니까 제 명의는 아니고 뭔가 신랑 앞으로의 채무가 많았더라고요. 그니까. 근데 그거를 언니가 지금 갚아가야 되는 거죠.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한정승인이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한정승인? 이제 자기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나는 100원밖에 없으니까 이 100원 가지고 알아서들 나눠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 절차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안 받았으니까 언니한테 그게 안 떨어지는 거잖아. 안 떨어지려고 지금.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게 더, 그러니까 짐을 안 준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렇게 그러면 하세요. 언니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될것 같아. 언니가 이제 지금 아무리 그렇게 채무를 남겨져 있다고 해도 언니한테 그게 짐으로 들어오지는 않게끔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이 미용으로, 그러니까 올해 그거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자격증부터 딸까 해서 시작은 한 건데. 그게 언니 두번 떨어졌어? 아니요, 한번 지금 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내일이 접수여서, 내일 접수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시험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터라. 한번더 보고 나면 언니가 이걸로 갈것 같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딜 가든, 판자가 좀 세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언니가 무당의 사주이니까 지금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 어? 지금 언니가 말을 하자면 삶이 제대로 솔직히 무난하게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언니, 어디 무당집을 가면 언니 점한 번이라도 봐봤어? 그러면 무당 선생님, 무당까지는 아니고 철학관. 철학관. 근데 아마 언니가 다른 데를 점을 보러 다니신다고 만약에 했더라면,
다들 네. 아마 무당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당 지금 무당집을 안 다녔으니까 언니가 지금 아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아마 무당집을 계속 다녔더라면 언니는 무당을 해야 된다고 아마 그 소리가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래요? 언니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철학관을 다녔으니까는 무당이라는 말이 안 나왔겠지.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래요. 언니가 아무리 그 미용 시험을 본다고 해도 아마 실패 수가 몇 번이 비치게끔 들어와요. 그래서 무난하게 가게끔 들어오지는 않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내가 시험을 보라고 한 이유는 언니가 딱히 뭐를 하게끔 들어오지를 않아. 응? 다른 것도 하게끔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언니한테 해봐요 라고 아마 아까 전에 말을 했을 거야. 근데 언니는 무당의 사주야. 무당의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아마 그거를 길게 가지는 않게끔 보여. 그러니까 신가물이 세다고.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접수를 해서 보세요. 네. 보고서 아마 안마 쪽이나 그런 쪽으로 사람 어차피 만지는 직업이잖아. 네. 그러니까 시험을 봐요. 네, 감사합니다.